야 오늘 이거 약간 좀 키가 해이해지면 꿈도 뒤숭숭한 거 끝나잖아. 내가 오늘 공포 꿈꾼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정말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 목동 아파트 201호 살 때 1109동 201호 살았거든요. 그때 살 때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야시장이 열리거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열려요. 3일장 형식으로 열리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3일장에 갔는데 옆에 누나가 누워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누나가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됐을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무섭고 공포심이 강해가지고 2층에서 이 우리가 그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중문을 만들어놨거든. 바깥에다가 베란다 쪽에다가. 베란다가 아니지. 그 어떤 쪽이지 그게? 그 문 쪽, 현관문 쪽에다가. 그게 안 열리니까 내가 난간을 타다가 201호에서 떨어졌어.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앞니가 두 개가 부러졌어. 어렸을 때 201호에서 얼굴부터 떨어졌는데 얼굴이 앞니 두 개만 부러지고 멀쩡했어. 잔디밭이라 그랬나 봐. 앞에가 흙이 많아가지고 그때 내가 IQ를 한 30 정도 잃었어. 그니까 원래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 아마 학자 집안에 학식 있는 명문 높은 자제로 내가 자랐을 텐데 그때 이후로 약간 조금 정상인 범주로 된 것이지. 이거 먹고 흥애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근데 그러진 않았을 거야. 어렸을 때 저 글쎄방어 선생님이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조금 나빠서 초등학생한테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돌 찍고 날리셨었거든. 나 근데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학원을 울면서 안 갔어. 다음날에 상처받아서 엄마한테 안 간다고 뗐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만 몰라주고 학교 학원 가기 싫은 줄 알고 그런다고 나를 혼냈거든. 그게 아니었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지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 수학선생님 아마 수학선생님 자식도 공부 더럽게 못할 거야. 내가 항상 기도했거든. 가자 대기. 선생 쓰레기네요.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잘되라고 한 일이지. 나 잘되라고 안 할 거면 그 선생님이 그런 말 했겠어? 그냥 저 뭐야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돈 벌었지. 그냥 그 선생님이 나를 걱정해주니까 그런 말 하신 거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에 가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개구졌어.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졌냐면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 개구리 잡으러 나가서 사람들이 실종된 줄 알고 아침 8시까지 찾았어. 8시 반경에 내가 페트병에 개구리 청개구리를 10여 마리를 담은 채 나타났지. V를 그리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의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엉덩이로 엄청 때렸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얘 다시는 성경학교 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좋아 가자. 고고고. 그때는 우리가 가족 같았거든. 지금이야 막 애들 혼내면 어머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래요? 정말 신고할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어머니들이 좀 아들을 감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애 좀 공부 못하면 많이 좀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 막 때렸다 그러면 잘 때리셨어요. 걘 더 맞아야 돼요. 이런 식이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었어.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이다 이런 마인드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엉덩이 맞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난 초딩 이한별은 나는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 개구리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밤새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대가로 엉덩이를 맞았으니 너무 억울하잖아. 초딩 이한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꺼이꺼이 울었어.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혼내주길 바라고 계속 꺼이꺼이 울었는데 엄마가 미리 연락을 듣고 회초리를 가지고 온 거야 교회에. 거기서 한 방 더 맞았어. 그때 알았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시발 로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하나 마무리하고 하나 걸었어. 잡아가고. 왜 들어갔지?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 빠져주고. 좋아, 빠져. 다 살았네, 해피엔딩. 레오나, 레오나. 도망가, 도망가. 레오나 살아. 쟤는 강력한 계집이기 때문에 살아, 쟤는. 저거봐, 저거봐. 이득 많이 받네요. 나서스가 탑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 집으로 가죠.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추워가지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가슴과 삼두 이득, 기타 근육들에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그 여파 때문인지 지금 방송을 한 3시간 30분 만에 온몸에 핏줄이 서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고 있어요. 여러분께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경치를. 백모함님 감사합니다. 좋아, 가자. 그럴 때 셀카지. 예전에 제가요 뭐 샤워하다가도 셀카 찍었는데 고추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 그게 구글 계정에 동기화가 된 거야, 자동으로. 어? 근데 그게 숨김으로 설정돼 있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핸드폰이랑 영감이 그게 돼가지고 구글 그 내 이메일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 파일들이. 그거 만약에 전체 공개였으면 난 어쩔 뻔했어. 연동 그렇지. 가끔 막 샤워하다가 몸이 유달리 좋아 보이면 사진 찍잖아요. 근데 거울이 좀 뒤에서 찍으면 고추도 담기거든요, 사진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설처럼 느껴지지 않고 예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구글 쪽에서도 이해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영정은 안 당했을 수도 있어, 공개가 됐어도. 면상 박치기님 감사합니다. 아, 레드 내놓으라고? 알았어. 아, 이거 좀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 넌 죽었다. 일로와, 일로와. 아이! 고고! 잡았어. 아, 이거를 낚시를 딱 했는데. 아, 아깝네. 나만 살았으면 엄청난 이득이었는데. 잡긴 했으니까 뭐 됐지 뭐. 잡긴 했으니까 됐지 뭐. 오케이, 굿. 아, 제발 게임 좀 집중해요. 민폐 주지 말고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 게임에 집중해서 절대 민폐 주지 않는 해물파전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포탑이 해물령 엉덩이가 찰져서 목사님이 때린 게 아닐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AV 배우나 되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QWRAJK1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가자 간다. 전장의 지배자 QWRAJ님 감사합니다. 에이브이 배우 비하 발언하신 겁니까? 그게 좀 애매해. 나한테 꼭 필요한 직업이긴 한데 그렇다고 깨끗하거나 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진, 전혀 그렇게 생각되진 않거든. 그게 참 애매해. 약간 좀 애매해. 되게 사람이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나 봐. 애매해 되게. 찜님 감사합니다. 김국감님, 쥐지정님님, 미스터 스카이님, 초리떼님 감사합니다. 미드로 모이자, 가자. 한타 마무리 짓자. 고고고. 해물령 나도 몸 좀 만들어보려고 작가들까지 식단 조절까지 한 달에 얼마 들어요? 자차는 예산도 따보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 시작할 때 닭가슴살 먹으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몸 좋아지는 분들 1000명 중에 한 명 꼴입니다. 일단 운동에 취미를 붙이세요. 운동 강도가 나오고 그 근육의 부위 쪽을 완벽히 할 때, 그때 영양소가 들어가야 몸이 좋아지는 거지. 세상에 운동 맨날 30분밖에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터덜터덜 돌아가면서 식단은 보디빌더처럼 먹으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오히려 지치기만 해서 운동 강도도 안 나와. 헤이물 그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냐 지금이다. 어, 이거 안 먹어져? 아니 2번 눌러도 이게 안 먹어져? 뭐야 이거? 안 먹어져! 스킬더 나가네? 이거 안 먹어져? 안 먹어져! 안 먹어진다고! 아 물약을 먹고 있구나. 그렇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멍청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 그 목동 아파트 1100구동 201호 살 때 그때 이거 좀 말하면 긴데 그때 아버지가 3일장에 나가셨거든요. 어 조심. 오케이. 그때 제가 2층에서 떨어진 이후로 이런 IQ가 30 정도 저하돼가지고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세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해물령 응. 나 해물령 최고화 질로 보고 싶은데 캡배 좀요. 오 오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응.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응. 다 줄게. 간 유란이 감사합니다. 응, 다 줄게. 내가 지금은 승리를 받기 전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냐. 사람은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경대 생이준이 감사합니다. 아, 아, 쫓아가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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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피 이 정도 뺐으면 됐어. 도망가, 도망가. 아, 세 달치만 날라고. 아, 아, 더 아파지고 있어. 베인 때문에 상처가 고통이 가증되고 있다. 도망가. 해가 물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처가 좀 깊어지고 있어.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 와, 하지만 특패는 잡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굿. 진짜로 마무리하고 끝내자. 뒤로 빠져주는 나이스 무빙. 억제기 밀어주는 옳은 선택. 긍정적인 미래를 만든다. 옳은 선택이 말이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거 먹자. 바론 먹자. 바론. 바론 못 먹어. 의견 존중. 집으로. 말파이트에서 정말 다행이다. 기타 컨트롤을 요구하는 캐릭을 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판이 됐을 거야. 컨트롤이란 건 전혀 요구하지 않는 말파이트를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야. 아 정말 다행이야. 황순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파 가요. 대파 안 갑니다. 대캐 갈 거야. 대캐. 주문력, 절대적인 주문력이 아주 중요한 판입니다. 가면은 왜 안 가요? 저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가면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는 긍정적이라고 이것이 저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매우 나쁜 놈이에요. 저는 매우 나쁜 놈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남긴 적도 많고요. 아! 안 돼! 왜, 왜, 왜? 왜 죽었어? 보아하니 너도 죽겠구나. 오, 개피! 궁극기만 써도 녹일 수 있는 작은 피! 죽이고 도망간다. 특패만 죽이면 리치베인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하나가 삭제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 편이 굉장히 유리해지지. 일단 집으로. 도와주지 못해. 레오나야. 아군을 당했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너를 잇는 일. 아, 아 슬래시 슬래시 노전멸 슬래시 노전멸 IAMI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래시 노전멸. 어, 상당히 현명한 플레이였다. 아, 간다. 기다려. 바론 7000피 잡아야 돼 우리가. 아, 복통. 아, 두통. 아, 아하, 흉통. 일단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먹게 냅둬. 못해, 못해. 뒤로 빠져. 궁이 없어, 궁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줘야 돼. 오케이. 내가 살릴 수 있다. 느려지게 해야 돼. 오케이, 됐다.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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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가자, 한타. 18초, 궁 18초, 궁 10초. 일단 느려지게 해. 그라지, 그라지! 느려졌다, 느려졌다. 잡아, 죽여, 죽여! 좋아, 궁 3레벨. 오케이. 궁 3레벨이야, 가자. 니달리 조심해! 건강이 최고야. 나도 몸살에 걸린 지금에서야 느껴. 건강이 최고다! 오케이. 피음 못하게 점아! 오케이, 굿. 좋았다. 굿이다. 말파이트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화려하진 않지만, 어! 어! 그의 변함없는 노력하는 자세가 멋지다. 사랑을 구애하는 트위스트 페이트. 오케이. 밀어. 쫓냐. 쫓냐. 쫓냐 발동. 쫓냐 발동. 오케이 굿. 나이스. 밀어 밀어. 끝내. 끝내! 아, 굿! 훈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많은 분들 계십니다. 만 분 넘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을 여러분들 안방까지 따뜻하게, 배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했네요. 고맙습니다. 하! 아, 나이스! 딜량 좀 볼까요? 딜량? 딜량 좀 볼까요? 체력이 지금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래프. 챔피언에게 가한 피해는 21,070 정도. 35,349 딜을 넣은 니달리와 정글러임에도 21,000 딜을 넣은 리신 그리고 베인까지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친구들에게 킥뼈보다 더 좋은 팀워크를 주고 저는 도망갈까 합니다. 오케이, 팀워크 준 뒤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